선생님도 학교에서 자살을 해. 소방관들 자살해. 화학과 의사 지원을 안 해. 갑질이 너무 심하고 맘충들이 너무 설쳐대고 공무원들도 자살을 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전 분야가 폭발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아예 망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게 낫죠. 길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이런 상황에 문재인이라는 자는 언제 민주당 대통령이 부군이 떡락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SNS에 이재명을 지키자는 말 한마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 한마디, 윤석열을 견제하는 말 한마디 안 해요. 휴가를 갔답니다. 제주도로. 꼬박꼬박 휴가는 잘 찾아가요. 문재인은 지금 무직 상태 아닙니까? 무직인데 왜 휴가를 가는 거죠? 매일매일 휴가인데? 양산 사저에서 띵까띵까하고 매일매일 휴가인데 언론에서 자꾸 보도를 해줘요. 문재인이 휴가를 가든 말든 잊혀지고 싶다는 인간을 왜 자꾸 보도를 해줄까요? 기사화해주고 누가 궁금하다고. 이것은 문재인이 자꾸 대두되고 언급돼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문재인 똥 묻은 과거의 저주스러운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중도 보수들에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문프 그리워요 바보 같은 순진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죽는 거예요. 문재인을 저주하는 중도 보수는 정말 많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이재명의 확장성이 제한된 게 정말 많았어요. 보수 언론에서 문재인을 자꾸 보도를 해줘요. 가짜는 SNS 올린 거 가지고도 책 추천해준 것도 기사화하고 문재인이 잊혀져야지 이재명의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데 자꾸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싶다는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은 문프 언급하면 손절해야 돼요. 자꾸 문재인 그립다, 문재인 너무 잘했다, 문재인이 다시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신 제대로 고쳐 먹으셔야 돼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 정치판을 바라보지 못하시고 정치의 고 관여자라고 정치 채널 보고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을 살려주고 적폐 세력들의 세상을 공고히 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재명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